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저녁 6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해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혹하게 때로는 예의 없이 반박을 해서 두 사람이 지금 설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김정은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밑줄 치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볼튼, 존 볼튼 씨는 원래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 이유인 자유를 지켜야 한다,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개입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말은 아주 강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장사꾼입니다. 두 사람이 이게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작년 봄에 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된 이후에 곳곳에서 두 사람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볼턴은 원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하는 사람이니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가 큰 실수하는 것을 막을까 노심초사했던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볼턴이 없었으면 벌써 트럼프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선 해임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트럼프는 이 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익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기초적인 가치에 대한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한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 테러 조직이요. 탈레반, 말하자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후원 세력이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를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가지고 철군 문제, 미군이 철군하는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볼턴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이 테러 집단을 말하자면은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는 건데 국내적으로도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탈레반과 협상을 하면은 속는다. 트럼프의 계획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약 8,000명의 미군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볼턴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남이 적화되듯이 머지않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넘어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2001년 이후에 19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나마 요 정도로 지금 수복시켜 놓은데, 말하자면 흑공사가 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트럼프는 그래도 기자들로부터 말하자면 집중적인 취재를 받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갔을 때의 그런 꿈을 꾸면서 탈레반을 초청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두 사람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탈레반이 테러를 했어요. 미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할 수 없이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볼턴에 대해서는 앙심을 갖고 있다가 해임을 하게 되는데, 볼턴 또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해임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표를 써버립니다. 그것도 공개를 했어요. 나는 해임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만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볼턴이 18일 어제네요. 어제
뉴욕 게이트스톤 연구소가 주관한 비공개 모임에서 뉴욕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뭐라고 했느냐? 북한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은 의미 없다. 그것은 결국 실패할 운명이다. Doomed to failure. 결국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이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결국 제재를 완화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다. 여기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 왜 협상을 계속해 가느냐. 주로 이게 북한과의 협상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볼튼은 또 이란 사태에 대해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여름입니다. 지난 여름 미군 정찰 드론을 공격을 했을 때 보복 군사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그때 만약 보복을 했더라면은 이란이 이번처럼 사우디 석유 생산 시설을 설마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으로 초청한 것은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9.11 테러 희생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건 뭐 전부 트럼프 말만 안 했지. 트럼프를 아주 막 작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드론이 격추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격, 무력 공격을,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을 하면은 150명 정도가 죽는다. 그럼 드론이 떨어졌는데 150명 죽일 필요는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공격 명령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란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은 드론 부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때렸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때린 이후에 트럼프의 행동이 또 애매모호합니다. 우리는 장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금방 때릴 것 같더니 또 묘하게 바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기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가 거기서도 이란과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등등. 어쨌든 지난 여름에 호되게 이란을 공격을 했더라면은 이번에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은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비공개 모임에서 사실 미국에서 비공개 모임이란 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공개 모임이라고 해도 거기 참석한 사람 누군가는 뉴스가 될 만한 거는 언론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샌디에고 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던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해 듣고는 존 볼턴은 어느 누구와도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를 보좌관으로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중동 개입을 너무 선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참 좀 못된 말입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 자기를 충직하게 뒷받침하던 사람을 이렇게 성격이 나쁘고 내가 그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트럼프의 특징이 자기 곁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간 사람도 볼턴도 전임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이제 작심을 하고 볼턴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턴이 북한과의 협상은 실패할 운명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쉽다. 볼턴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자.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고 인질들은 돌려받았다. 전사했던 위대한 군인들을 돌려받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돌려받을 것이다. 우리들의 영웅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 나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다. 볼턴은 리비아 모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에 따라 일들이 나쁜 방향으로 역행하게 되었다. 나는 존이 과거의 그들이 얼마나 나쁘게 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아주 변명처럼 들립니다. 자기는 지난 1년여 김정은과 협상해가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과라고 내놓는 게 기껏해가지고 핵실험하지 않고 있다. 인질 몇 사람 돌려보냈다. 유해 돌려보냈는데 유해 돌려보내다가 요새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중계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 한미군사훈련 하지 않게 되고 더구나 김정은을 세 분이나 만나주고 해서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은밀하게 지원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 실패죠. 대실패죠. 그런데도 볼턴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턴 리비아 모델, 볼턴이 리비아 모델 말한 거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은 작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볼턴이 북한은 리비아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비아식이라는 것은 리비아가 핵 개발을 하다가 그것을 포기한 걸 가리키는데 가다피 그걸 포기하고 나서는 나중에 또 민중봉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히려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가다피가 도망 중에 잡혀가지고 맞아 죽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리비아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해요. 그런데 볼턴이 왜 리비아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계산은 저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볼턴이 이 말을 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면은 트럼프가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이 못 만나게 회담을 깨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겠다는, 한때 또 깨려고 했어요. 지난 5월에. 깨겠다고,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했다가 며칠 뒤에 또 마음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 뺀 게 있네요. 핵실험이 없었다, 억류된 미군 데리고 왔다, 유해 데리고 왔다, 그 다음 미사일도 안 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사일 안 쏜다는 이야기를 싹 뺐습니다. 요새 미사일 한번 많이 쏘니까, 그건 또 늦지도 않아요. 트럼프하고 볼턴하고 사이가 나빠진 게, 볼턴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니까, 아,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그 별 문제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트럼프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볼턴이 없었으면 그때 트럼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깨게 만든 것도 볼턴인데 우리로서는 참 잘 됐는데 김정은은 볼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재인 세력도 볼턴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해서 볼턴 욕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또한 그때 김정은과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외교적 성과다라고 포장하고 싶었는데 볼턴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또 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베네수엘라에는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쿠바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다면 그날 자정 안에 마두로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이 볼턴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과이도라는 야당 지도자를 지원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베네수엘라 군대가 마두로 정권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쿠바, 이 베네수엘라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 같은
쿠바에서 정보 요원들이 많이 파견돼가지고 군 정보기관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볼턴이 그렇게 볼턴을 비판하던 뉴욕타임스도 볼턴이 잘한 게 세 개 있다고 썼습니다. 하나는 김정은한테 속는 것을 막은 것.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져가지고 쿠르드족이 아주 괴멸되는 것을 막은 것. 시리아 철군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상 아프간을 버리고 아프간을 탈레반에 넘겨주고 미국만 빠지려고 하는 걸 막은 것. 이게 볼턴이 잘한 것이다. 그런데 모릅니다. 볼턴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특히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아, 트럼프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겁내는 겁쟁이다 라고 판단했다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상대로 뭐 연평도 도발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또는 백령도를 상대로 무슨 장난칠지 모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